안녕하세요. 살쌤이에요. 누적 판매 500만 부를 자랑하는 한국사 대모음이 뮤지컬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. 자, 한국사 대모음에서 가장 재밌고 유익한 부분들을 뽑아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요. 자, 우리는 뮤지컬에서 어떤 역사 속인들을 만날 수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타임슬립 출발! 혀의 모양은 기억 니은. 혹시 온다리가 이 문제의 답을 찾는다면. 누가 첫 번째 세상 끝까지 나가리. 장군님께서 말씀하시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.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유익함과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가족 뮤지컬 한국사 대모음,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뮤지컬 그 가슴 뛰는 현장에서 만나요.